안녕하세요. 경이로운 경이로운 가족입니다. 가족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캠핑 용품들, 지난번에 그 문캠핑에 그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,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.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또 다른 제품을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이 그또 있으셔서, 그 기획전 진행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더 준비를 네. 했습니다. 그래서 문캠핑하고 경이로운 가족이 같이 기획전 2탄을 2탄.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잘 보시면,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이제 구독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. 그 문캠핑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56리터짜리 이 폴딩 카트를 무려 5대를 저희에게 추첨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 이벤트에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.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기획전 날짜가 어떻게 되지?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딱 일주일, 월요일부터 일요일. 자막으로 크게 안내해 드릴게요. 그리고 또 지난번처럼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할인 코드를 꼭 넣으셔야 돼요. 근데 중요한 점은, 지난번에도 자꾸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,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. 아, 그게 있구나. 대문자로 할인 코드를 꼭 결제할 때 집어 넣으셔야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. 할인코드는 그 더보기란에 저희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제품들은요, 지난번하고 벌써 색깔부터가 좀 틀려요. 지난번에는 블랙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좀 아이보리 위주로 갖고 나왔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거의 의자 의자가 위주로, 많네. 캠핑 의자 위주로. 근데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다른 제품들은 가서 사진만 보셔도 아, 이 제품 맞아. 이렇구나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의자들은 그게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의자는 직접 앉아보고 리뷰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의자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. 저희도 의자 살때 그냥 인터넷으로 볼땐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저희가 직접 앉아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의자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경량체요. 이거부터 저희가 한번 앉아보고 느낌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. 문캠핑에서 나온 신상. 잠깐만. 먼저 전체적인 걸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진짜 가성비 있게 괜찮게 나왔어요. 저희도 그 헬리녹스 제품 쓰지만 헬리녹스 가격에 비하면 아우, 뭐, 이거 여섯 훨씬 개 사는 저렴한데 뭐 당연히 그게 더 튼튼하고 소재도 다르고 한 것도 있겠지만 뭐 가성비로 맞아요. 치면 이 제품 진짜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래서, 워워. 옆모습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옆모습으로 보면 맞아. 그리고 이 어깨나 이런 폭도 괜찮고 가벼워. 원래 경량치가 가벼우니까 1kg가 안 됩니다. 가볍고, 그리고 여기에서 좀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이즈 큰거 아, 좀더큰게 나왔으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. 좋겠다. 그래도 이 의자가 내하중이 100kg가 돼요. 오빠 앉아볼래? 몇 일단, kg? 제가 80 중반입니다. 85kg? 아, 그런 건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. 85kg도 앉을 수 있다. 아, 충분히 앉을 수 남는다. 있다.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좁지는 않아요. 그 헬리녹스 체어1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. 프리사이즈로 만든 거니까 맞아. 약간 크게는 만드셨나 봐. 근데 문캠핑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제품 괜찮으니까 사이즈만 조금 맞아요. 다양하게 라지 사이즈, 엑스라지 사이즈 조금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좋겠다. 지금 보시는 의자는 초경량 백패킹 캠핑 체어고요.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고 경량인데도 불구하고 내하중 100kg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. 얘도 역시 이 프레임 자체가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, 또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요 플라스틱이 고강도 이 특수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쉽게 깨지거나 이 손상이 가지 않는다. 그리고 요 의자의 그요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제가 사용을 할때 보니 굳이 볼핏이 없어도 얘가 모래나 아니면 파쇄석에 어디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추가로 볼핏을 사지 않고 이대로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도 천이 옥스퍼드 600데니아로 되어 있고요. 컬러는 베이지, 블랙, 카키.
이렇게 되어 있고, 물론 얘도 가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. 그리고 두 개를 사면 얘도 더 저렴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얘도 또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얘가 쉽게 망가지거나 뭐 손상이 갈 것 같지는 않게 되어 있고요.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서 얘한테 손상도 주지 않을 것 같고, 철수할 땐 빼고 그냥 펼치와 역순으로 다리들을 다 빼주시고요. 가운데를 모아주세요. 모아놓고 스킨을 반 접어놓고, 아이고, 이렇게 말아서 가방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가방이 살짝 넉넉해서 막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자, 다음 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롱 릴렉스 체어예요. 그래서 색깔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얘도 내야 중이 120kg가 되니까 뭐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인 롱 릴렉스 체어를 나는 얘 이름이 뭐였지 정확히? 문캠핑 롱 릴렉스 체어예요. 롱 릴렉스 체어.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롱 릴렉스 체어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. 되는 거. 자, 지금 이 제품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롱 릴렉스 체어로 X자 부분,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고강도 알루미늄과 X자로 얘가 내하중 120kg까지 견딘다라는, 이 가로가 54, 세로가 70, 높이가 93입니다. 그리고 무게는 3.4kg예요. 생각보다 가볍고, 그 다음에 옥스포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얘는 컬러가 아이보리하고 블랙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. 얘도 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하나를 구매할 때보다 두 개를 구매하면 굉장히 더 저렴해진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얘도 철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손잡이를 그냥 당기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가방에 쏙. 자, 그러면 얘랑 비교할 수 있게끔, 얘는 플라이 릴렉스 체어. 정확한 명칭은 플라이 릴렉스 체어예요. 지금 롱 릴렉스 체어하고 모든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이 위에 높이만 조금 다르고요.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천. 얘는 옥스포드 천이고 얘는 캔버스 천이에요. 이게 제일 틀려요.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렇게 착 몸에 맞게 딱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. 그리고 빠진다. 그래서 따로 세척도 할 수 있다. 그 원래 캔버스 천으로 된 제품을 사는 이유가 감성 캠핑하려고. 맞아. 이 원목에 프레임이 나무 프레임으로 된 거에다가 캔버스. 맞아. 천을 사는데 얘는 튼튼한데 그냥 무늬만 나무 무늬여가지고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딱이에요. 이 의자는 그 버터플라이 캠핑 의자로 롱 릴렉스 체어랑 스펙상 재원은 높이가 빼고는 크기가 같아요. 크게 다른 점은 이 앉는 착석하는 이 천이 옥스포드 천이 아니라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다. 그리고 이렇게 빠져서 따로 세탁을 할 수가 있고, 원목은 아니지만 원목 모양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이 의자도 내하중이 120kg입니다. 컬러 같은 경우는 물론 요 캔버스죠. 이게 지금 보시는 아이보리와 블랙하고 카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되어 있고요. 가방이 얘도 포함된 가격입니다. 그럼 얘도 철수를 할 때는 당연히 천을 빼주고 프레임만 접어주면 되는, 그래서 가방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자분이 앉았을 때 두 체어가 어떻게 또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롱 릴렉스 체어. 이거는 그냥 보통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롱 릴렉스 체어랑 거의 똑같아요. 편해요. 그리고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행사하고 있으니까 두 개 같이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또 얘랑 차이점을 보면 이게
옥스퍼드는 딱 평평하게 이렇게 그치. 짱짱한 이제, 느낌 짱짱하게 잡아줘서 자기 의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는 확실히 이제 제 몸에 맞춰서 맞아. 딱 형태가 바뀌는 그래서 앉아있는 것만 봤을 땐 얘가 더 편해요. 근데 이 뒤에 높이는 얘가 살짝 더 높단 말이야. 아. 그래서 당신이 여자의 입장으로 구매를 한다 그럼 어느 쪽이 좀 더 나는 이거 이게 좀 더 의자로는 편한데 머리 받쳐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. 머리 부분이 없는데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나는 머리 기대는 게 꼭 있어야 된다 하면은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요. 이번 의자는 이름이 프리미엄 롱 릴렉스 체어예요. 처음에 보신 릴렉스 체어하고 똑같이 옥스퍼드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원목 팔걸이가 되어 있는 게 좀 다른 점인데 역시 프리미엄이라는 글자에 걸맞게 요새 많이들 쓰시는 저희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4단 조절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얘로 팔걸이를 올려서 각도를 조절해 2단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. 아이고. 3단 3단 벌써 이때부터도 난 쉬는 편하지. 거야. 그리고 4단 이때는 앞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놓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다리 쭉 뻗고 그냥 한숨 자도 돼요. 자, 굉장히 편해 보이죠? 조절이 가능해서 프리미엄 릴렉스 체어입니다. 우리 쓰고 있는 그 카즈미 다우니랑 되게 많이 비슷해. 맞아. 각도 조절도 비슷한 편인데. 근데 가격은 훨씬 메리트가 당연히 있고요. 뭐 물론 그 비싼 거랑 비교를 하면 아 베개가 좀 없어서 아쉽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 베개를 따로 구매를 하셔도 아마 얘가 훨씬 더 가성비가 있어요. 가성비 있게 이 단수 조절할 수 있는 의자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. 그리고 진짜 뭐 좋은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시고 가성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그렇지.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의자들은 여기 보면은 나무 프레임은 따로 없거든요. 근데 얘는 나무로 따로 프레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의자는 이 프리미엄 롱 릴렉스 체어로와 4단 각도 조절이 되는 편안한 착석감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의자도 앞에 보시면 X자 형태로 이게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 내하중이 120kg까지 견디는 의자고요. 또 이 의자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메쉬 공간이 있어서 책이나 파우치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면 편리한 그런 제품이고요. 이 의자의 스펙상 크기는 가로가 59, 세로가 67, 높이가 96. 그리고 얘 의자의 무게는 4kg예요. 천 재질은 600 데니아 옥스퍼드 재질이고요. 색깔 컬러가 아이보리하고 블랙이 두 가지 컬러가 있고 가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. 그러면 이 철수할 때 설치의 역순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당겨서 가방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는 이름이 와이드 폴딩 체어예요. 그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거를 뭐 트윈 체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얘는 설치가 이쪽에 있는 의자보다 더 쉽죠? 그냥 접었다 폈다. 그리고 내하중이 200kg예요. 저 두 명이 있어도 까딱 없습니다. 이 허벅지 이 아래를 받쳐주는 데가 40cm 정도 되니까 넓어서 편해요. 그리고 팔걸이도 원목이고 그리고 잠깐 한번 같이 두 사람이 성인 두 사람이 지금 보세요. 한 뼘이 남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 명 하고도 아주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. 이 의자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. 엄마랑 아이랑 아니면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. 와이드 폴딩 체어는 이 프레임이 고강도 내구성 알루미늄 프레임이라고 해요. 듀랄루민 그 6063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. 최대 하중이 200kg까지 나가고 이 팔걸이가 이게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심미성이 업이 됐다라고 하죠. 이게 아무래도 그 철제보다는 좋죠.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달려 있고요. 이 앉는 곳은 40이고요. 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데는 50. 그리고 이 가로가 105예요. 그리고 높이가
정확하게는 74. 무게는 약 5.7kg가 되는데 손잡이가 달려 있으니까 접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. 근데 5.7kg라는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경량 제품이 나오면서 맞아요. 경량 테이블들이 나왔어요. 이 일명 왜 백패킹용 초경량 테이블. 기본적으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가성비 있는 거 이외에도 이렇게 밑에 메쉬가 있는 것도 참 편하고 실용적이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 상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프레임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튼튼해요. 기본적으로 얘는 하중이 20kg를 견딘다고 하고 또 이게 보세요. 1kg가 안 돼요. 가볍고 680g이래요. 그러니까 진짜 경량, 초경량이 맞는 얘는 정확한 거. 이름이 초경량 백패킹 테이블. 아, 초경량 백패킹 테이블. 제가 이번 제품은 이 초경량 백패킹 캠핑 테이블이고요. 이게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kg가 안 돼요. 너무 가벼워요. 이게 680g이라고 하고요. 이 테이블은 근데도 내하중이 20kg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해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천에 이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또 펼쳐진 플랫하고 아니면 또 이 강도 20kg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다 들고요. 이런 중간도 다 고강도 플라스틱, 특수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메쉬가 바로 밑에 있어서 아, 참 다용도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인상 깊게 본 거. 이 중간에 프레임 보시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어 있어요. 두 개가. 그러니까 진짜 튼튼할 것 같죠. 철수를 할 때는 먼저 위에 얘네들을 빼주시고요. 빼고 메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메쉬 트레이도 빼주고 선반 지지대 얘를 아까 이렇게 꼈으니까 반대로 빼면 되겠죠. 저쪽으로 밀면 빠지겠죠. 얘도 반대쪽으로. 그래서 접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 빼주고요. 가운데로 모아줍니다. 그리고 얘랑 메쉬랑 상판을 같이 놓고 말아주세요. 깔끔하게 말아서 쏙.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빡빡하게 가방을 만들지 않아서 여유가 있어서 참 좋아요. 얘 이름이 뭐였지? 얘가 사이드 경량 원형 테이블. 아, 그렇지.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. 맞아요. 이거는 브랜드마다 하나씩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문캠핑에서 나오면 더 가성비 있게 나오기 때문에 맞아. 그리고 제가 보기엔 색깔도 잘 나온 것 같아요. 색깔이 아이보리 베이지 그쯤? 그러니까 해가지고 잘 나왔는데 아쉬운, 그러니까 다른데 좀 이름 있는 곳과 다른 거는 여기에 그림이나 문구가 없다. 그야말로 심플하다. 깔끔한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. 이것도 가벼워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 맞아. 그냥 테이블을 어디 이제 세팅하기에 조금 애매한 장소 있잖아요. 아니면 저는 이제 계곡 같은 데 가면 계곡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렇지 그렇지 맥주 올려놓고 맥주 한잔 마시고 발 담그면서 저런 경량 체어 하나 딱 가져가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다리도 높이가 3단 조절이 돼가지고요. 그 35에서 55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. 아니면은 요즘에 뭐 캠핑도 많이 가지만 한강으로 피크닉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. 그치. 그럴 때 테이블이 없는 것도 좀 그렇고 맞아.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거하게 가져가긴 그렇고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맞아. 뭐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런 용도로 좋고 좌식으로 했을 때는 낮게 그리고 이런 이제 경량 체어라도 있으면은 높이를 좀 높여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좋을 것 같고 집에서도 협탁이나 뭐 이렇게 쬐끄만 테이블들 뭐 물건 올려놓고 쓰시잖아요. 그런데다가 아니 뭐 침대 옆에다가 놓고 랜턴을 올려도 될 것 같고 참 다용도일 것 같아요. 집에서도 필요하시면 그냥 물건 올려놓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 제품은 사이드 경량 원형 테이블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. 경량 테이블 원형. 그래서 1kg가 안 되는 이게 750g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상판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37cm예요. 37cm. 높이는 35에서 55cm를 3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상판 재질은 마모 방지하고 스크래칭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상처가 안 간대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잡아 빼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단, 2단, 3단
높이를 얘를 이렇게 돌려서 넣어서 이렇게 잠그는 쉽게 조절이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은 다 넣고요. 그래서 이 가방의 다리를 이렇게 넣고 가방의 다리를 이렇게 넣고 상판을 넣어서 가방에 넣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워낙 가벼워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자 이대로 철수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. 또 야심차게 갖고 나온 게 어떤 어떤 야심차게 뒤에 원터스 텐트 이거는 이따가 이제 따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원터치 텐트 요즘에 한강 피크닉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원터치 텐트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문캠핑에서도 원터치 텐트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 원터치 텐트 하나 있으시면 뭐 그냥 피크닉 맞아요. 가실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래사장 같은데 아이들 바닷가 놀러 갔을 때 뭐 계곡 같은데 아이들 놀 수 있게 펼쳐주면 좋아하니까 그런 용도로 그리고 가격이 워낙 가성비가 있으니까 이 그냥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시고 또 설치 뭐 철수 팝업은 어렵지 않잖아요.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쳐봤거든요. 아까제 잠깐 깜짝 놀라긴 했지만 1초 컷 맞을까봐 무서워서 근데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요즘 이 원터치 텐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대여 많이 하시잖아요. 맞아. 한강 근처에서 대여 해가지고 한강 가시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가 않고 비용도 한번 쓰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.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아예 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원터치 텐트 하나, 쬐끄만 테이블 하나, 아니면은 뭐 의자를 하셔도 좋고, 아니면 여기 파라솔이 나와요. 맞아요. 파라솔이 진짜 이쁘게 잘 나오는데, 그거는 수량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. 못 갖고 나왔어요. 못 보여드리는데, 거기 그, 뭐야, 파라솔 같이 세트로 몇 개 구매해서 그냥 한강 피크닉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물론 그 제품도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고, 예뻐서 인기가 좋은 거죠. 자, 이번 제품은 그 문캠핑에서 나온 원터치 팝업 캠핑 피크닉 이 패밀리 사이즈 텐트예요. 그래서 한번 가방이 아이보리 통일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예쁘네요. 그래서 얘를 한번 더 열어줄게요. 커버를. 자, 업라이트 폴대가 얇은 게 좀 들어있네요. 이렇게 업라이트 폴대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팩이 들어있고 스트링 줄이 들어있습니다. 아, 팩이 상당히 귀여워요. 그래서 놓고 우선은 팝업 텐트를 요 밴드를 이렇게 빼주고 이제 잘 될지 저도 긴장이 됩니다. 펼쳐보겠습니다. 팝업. 거꾸로 됐다. 무서워. 우와, 한 번에 다 펴졌어. 한 번에. 짜잔. 색깔이 어때요? 예쁘시죠? 괜찮은데? 창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 돼 있네요. 이렇게 해주고 지금은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예쁘게 하진 못했습니다. 죄송해요. 자,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고 메시창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들어가서 크기도 가늠을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사방이 1면, 2면, 3면, 4면이 모두 메시창이 다 나 있어요. 그래서 벌레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워낙에 개방이 네 군데가 다 되니까 개방감이 좋아요. 그리고 색깔이 아이보리라 또 예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켓이 양옆에 다 돼 있어서 뭐 넣어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. 또 여기 깨알같이 이렇게 랜턴 거리가 있네요. 그래서 랜턴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총 네 군데이긴 한데 이쪽 그다음에 이 앞쪽에 두 군데가 벤틀레이션이 있고요. 자, 이제 크기를 한번 볼게요. 어른들 제키를 기준으로 하면 자 1명
2명, 3명, 3명 반이 되거든요. 네. 꽉 차게 3명. 그, 그리고 커플이 쓰기에 제일 좋을 것 같고,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있다. 그러면 아이까지는 괜찮아요. 3명까지. 3인 가족까지는 괜찮아 보여요. 앉아서는 6명은 괜찮아요. 진짜. 뭐, 1명, 2명, 3명. 이런 식으로 앉아서는 되는데. 맞아.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PU 코팅이 돼서 그 생활 방수가 되기는 해요. 하지만 캠핑용보다는 피크닉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가 상세하게 또 보여드린 장면들을 보시고 간접 체험을 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우리 구독자 이벤트 총 5분을 저희가 랜덤 추첨을 해서 문캠핑에서 나오는 56리터짜리 이 카트, 폴딩 카트를 보내드리니까 꼭 저희 댓글 남기는 댓글 거 이벤트 잊지 마시고. 마시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요 자막에 있는 요 날짜 일주일 기간 동안 그리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이 그 할인 코드 꼭 대문자로 쓰셔서 추가 할인까지 더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기회에 좋은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잠깐만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